안녕하세요, 약띠입니다. 제가 옥수수를 좋아해서 옥수수를 시켰는데 사무실에도 몇 개 갖다 놔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약 옥수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재료는 도마, 그리고 그릇, 그리고 이거는 버터고요, 이거는 핫소스,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루,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진공 포장되어 있는 옥수수입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 옥수수를 뜯을게요. 진공 포장된 옥수수를 뜯어서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만 돌릴게요. 또 돌릴까? 약간 좀 덜 익은 것 같은데? 도마에다 꺼내고, 자, 이 옥수수를 이 상태로 하면은 너무 크니까 반으로 쪼개줄게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작은 칼 말고, 이건 과도거든요? 큰 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. 자,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버터를 이 정도만, 자, 버터를 다 녹인 상태에서 아까 준비해둔 옥수수를 구워줍니다. 노릇노릇하게. 잘라줘요. 파마산 치즈가루를 뿌리고, 좋아하시는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. 이거는 시중에 하시는 것도 있지만 피자 시키고 남은 파마산 같은 거 남겨뒀다가 이렇게 해서 드셔도 돼요. 그리고 핫소스. 핫소스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만 조금 뿌리고 찍어서 먹어주면 됩니다. 치즈향이랑 버터향이랑 정말 잘 어울려. 약간 파마산 치즈만의 그 진한 치즈랑 핫소스의 끝맛이 잘 어울려. 애들 간식력으로도 좋은, 이름은 약간 이상한 마약 옥수수. 여러분도 간단하게 만들어 드세요. 안녕.